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이번 주 국내 기업들 중에서 주요하게 일단 작용 미칠 영향은 이제 누리호 이제 2차 발사가 15일 날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그동안 계속해서 우주 항공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지속이 됐었고 이를 통해서 성공을 하게 된다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좀 많이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속되면서 고유가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주목도 계속 받고 있고 또한 국내 방위산업 업체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140달러에서 150달러까지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등에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국내 방산 업체의 수출 증가도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몸의 이슈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가 있을까 일단은 지금 주목을 하면서 이번 주 좀 어려운 장이 좀 예상이 되지만 이런 수혜 기업을 좀 찾아보자 해서 오늘 종목을 하나 선별해 봤습니다. 네, 우주항공 업체와 방산 업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그룹사 중에서 일단 하나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 최근에 좀 흐름도 좀 괜찮고 관련된 자회사의 흐름들도 괜찮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주항공 관련 분야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분야, 방위산업 관련 분야를 모두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항공 우주 관련해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린 에너지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한화 솔루션이 그다음에 이제 방위산업 관련해서는 한화 시스템 이런 회사들을 고루 일단은 갖고 있는 회사가 한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 때 가장 좀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회사가 한화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화는 올해 이제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서 항공 우주와 그린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전사의 역량을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이제 스페이스 허브를 출범을 했는데요. 한화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세트랙 A 등이 참여해서 항공 우주 사업을 확장하는 데 지금 역량을 지금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15일 날 발사될 누리호 2차 발사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누리호 프로젝트에서 터빈 산화제 및 연료 펌프 이런 것 등을 핵심 부품 및 제작 및 엔진 총 조립을 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근에 천궁2의 후속 해외 수주와 레이더 판매 등을 기대를 갖고 있어서 방산 분야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눈에 띌 그런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한화 솔루션 같은 경우는 한화 큐셀이 태양광 모듈 1위 업체인데요. 미국의 이제 태양광 발전 비중이 현재 3.4%에서 35년까지 약 40% 이상 발전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다 그러면 지금 가장 크게 이슈가 될 수 있는 누리호 관련된 이슈, 전쟁과 관련된 이슈, 고유가 관련된 물가 관련된 이슈 등이 고르게 일단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전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좀 빠져서 국내 기업도 일단은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일단은 빠진다 그러면 일정 부분 매수로 좀 접근하시는 전략도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화그룹 관련주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